급발진을 주장하는 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기록됐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 목격자가 말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블랙박스 700만 시대. 사회 곳곳 감시자가 된 현장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17일, 부산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 간의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가 용하고 오르가고 뻑치는데 의식이 없이 엠브라스에서 실려갔으니까. 오토바이가 벙하게 사람 티가 되더라고요. 심하게 파손된 차량, 쓰러진 오토바이. 사건은 처음부터 난항이었습니다. CCTV에 그런 거 없거든. 현장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뿐 사고의 진상을 밝히기 어려웠던 건데요. 처음에는 승용차 운전자분은 자기가 그 녹색 신호에 갔다라고 그 주장을 해서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많이 다쳤거든요. 그래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오토바이 운전자, 그리고 진실만을 알고 싶었던 가족,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사고 이틀 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억울한 사연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사고의 진실을 밝혀줄 세 개의 블랙박스 영상. 영상에는 사고 순간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 후 피해자임을 주장하던 승용차. 정지 신호가 켜졌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뒷차량에서 찍힌 영상. 좌회전 신호가 켜지고 출발합니다. 다른 영상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진실이 규명되는데 2, 3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이 벗겨진 뒤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다친 친구 있잖아요. 병원에 있는데 계속 의식은 병원에 의식은 있고. 다행히 의식은 되찾은 상황. 모두의 염원대로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바랍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순간. 이런 사건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억울한 사고로 인생이 뒤바뀌었다는 오경석 씨. 새벽 5시 30분 상황인데 수유사관에서 번동사관으로 가는데 우회전을 하다가. 우회전을 위해 양 옆을 살핀 운전자. 우회전을 하던 순간 곧 우측에서 직진하던 마을버스와 부딪힙니다. 단순 접촉사고로 생각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과실로다가 소환하라는 거예요, 저를. 이게 뭐야? 신호 위반 과실이 되어버린 접촉사고. 기록을 가졌을 적에 이제 그때 처음 본 것이 약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딱 없는 걸 그려놓은 겁니다. 경찰이 그린 약도에는 그가 못 보던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오경석 씨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봤는데요. 경찰이 신호등을 그려놓은 장소. 하지만 신호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한 오경석 씨.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가 잘못 그려온 걸 지적을 합니다. 교차로 위에는 신호등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했고. 블랙박스를 통해 밝혀진 경찰의 잘못된 기록. 부딪힌 위치가 11m인데 내가 받은 것처럼 14.2로다 이게 거짓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정정한 겁니다. 판사의 현장 검증에 따라 누명은 벗은 상황. 신호 위반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결국 재판도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실 뻔했네, 진짜. 정말 쉽지만은 않았던 싸움. 그 영상 기록을 확보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증거가 있어서 싸우는 겁니다. 이처럼 블랙박스는 사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늦은 밤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사고. 블랙박스가 있다고 모든 사건이 밝혀지는 건 아닙니다. 어둠 속에 묻힌 진실을 파헤치는 이가 있는데요. 정확하지 않은 영상도 매의 눈으로 읽어내는 블랙박스 판독 전문가 김두호 씨. 전 국민을 눈물짓게 만들었던 일명 크림빵 사건. 인천의 한 뺑소니 사고도 그의 손을 거쳐서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의뢰가 들어오는데요. 이 증거 자료로 하기에는 되게 좋은 자료죠. 안에 뭐 선명도라든지 밝기, 대비, 명압, 그다음에 노이즈 제거를 통해서 의뢰하신 분들한테 최대한 가까운 예상 번호를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의뢰자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되는 그의 손.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끝내 진실을 밝힙니다. 믿었던 블랙박스도 가끔은 난처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억울하죠. 상대방은 자기가 신호 보고 나왔다는데 나도 분명히 신호를 보고 간 사람인데. 사고 현장에 CCTV는 없었고 주장은 엇갈린 상황. 그가 기대한 건 블랙박스였는데요. 블랙박스에는 그날의 사고 기록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급히 복구업체를 찾았다는 김영춘 씨. 복구된 영상이 밝혀준 진실. 확연히 보이는 녹색 직진 신호. 다행히 억울함을 벗었다는데요. 블랙박스 이제 그걸 복구를 한 거죠. 그걸 신호를 지킨 걸로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제3의 목격자 블랙박스. 그만큼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고가 나면 적어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메모리가 정상적으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블랙박스의 전원을 차단하고 블랙박스가 꺼진 걸 확인한 다음에 메모리를 꺼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장되는 시간 자체가 길어야 하루에서 이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을 컴퓨터로 아니면 다른 저장 매체로 옮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품이기도 하지만 때론 범죄 현장의 목격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도로 위의 폭력들,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예기치 못한 위험천만한 사고들. 사람을 치고는 그대로 달아나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까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서 범죄 현장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중앙선 신분이잖아요, 지금. 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부터 경찰의 절도범 검거 현장까지 수많은 사건 현장들이 블랙박스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진주에서는 오토바이 절도범 검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서 있던 오토바이 두 대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별세를 꽂아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도난당한 두 대의 오토바이. 현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숨겨진 목격자가 있었는데요.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자연스레 떠납니다. 당시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 블랙박스 영상. 이 차는 다름 아닌 폴리 아이 차량인데요. 시민들의 주차 위치와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해서 범죄 발생 즉시 블랙박스를 확보해 범인을 찾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범인을 찾은 것도 바로 이 폴리 아이 차량입니다. 범인을 검거한다는 것도 미지수고 검거한다고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폴리 아이 때문에 저희들이 1시간 안에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이용되는 사례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수많은 불법 행위 단속에 이용되고 있는데요.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던 이곳. 그러니까 원래 이쪽 지역이 이 동네 주민들이 다 쓰레기를 다 이쪽으로 다 모아가지고 막 쓰레기 집화장처럼 사용되는 데였어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블랙박스 설치된 그 무단투기 단속 차량으로 단속도 하고. 차량을 세워두기만 하면 움직임이 감지되는 순간 녹화가 시작됩니다. 단속은 물론 무단 투기 예방 효과까지 있다는데요. 여기엔 하나의 장점이 더 있습니다.
CCTV 한 대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는 한 3천만 원 정도가 드는데 블랙박스는 1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고 그 차량도 내부 연안이 지난 차량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무단 투기 단속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순간 우리 생활 속 깊이 들어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버린 블랙박스.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는 차량 주변의 범죄 방이나 또는 수사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유용성을 잘 살리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서로 제도를 보완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는 눈. 그 눈에 아름다운 모습만 담기길 바랍니다.